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만두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물만두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니 물만두로 CJ에서 구매를 했고, 요즘에는 국빵도 에어프라이어 조리법이 나오는데 조리법이 없네요. 그래서 조금 실망적이었지만, 일단 뭐 물만두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긴 한데 튀겨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넓은 볼이나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오이를 뿌린 다음에 골고루 오이를 묻혀주시면 돼요. 바삭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00도에서 10분에서 12분 이렇게 조리해 주시면 겉면까지 바삭바삭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그렇게 골고루 잘 튀겨질 수가 있어요. 미리 예열해 주시면 좀더 바삭바삭해지니까 참고해서 조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튀김 물만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만두도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불닭막요에다가 찍어 먹어도 매운 거못 드셔도 먹기 너무 좋아요. 만두만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서브로 불닭볶음면도 저는 같이 먹어주려고 이렇게 조리를 했고요. 딱그 만두 튀기는 게 10분에서 12분 정도 되다 보니까 딱 튀김기에 넣고 에어프라이어 넣고 라면을 딱 조리해 주시면 얼추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라면 먹을 때딱그 라면만 먹으면 뭔가 되게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딱 서브로, 아, 메인이 서브였어. 서브로 같이 먹으면 정말 딱 좋아요. 그러면 라면 끓이실 때 같이 튀겨서 한번 먹어보시고, 전 여기까지.